자, 안녕하세요. 장이 끝났는데요. 어제 장 중에 찾아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힐라홀딩스처럼 3월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횡보.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빠른 종목들은 상승, 눌림, 횡보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날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본다면 그 종목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오늘 갭으로 올려놨는데요. 들어갈 자리가 없었네요. 네,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장기평선 이렇게 돌리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가가 28,000원대, 지금 상장가 부근에 있죠. 저가가 12,000원대, 반토막 밑으로 한번 났었고요. 이후에 상장 이후에 7만 원대까지 한번 갔었네요. 기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3월 폭락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 횡보 를 이루고 있고요. 횡보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매집이라고 판단될 만한 근거가 생긴다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있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주식이 지수가 폭락이 온다면 2만 원대까지 한번 더올 수는 있겠죠.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 요 12,000원대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21,000원, 22,000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폭락이 온다면요. 자, 그리고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은 대북주였죠. 이때 한 차례 올라왔고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봉으로 보자면 바닥권인데 주봉, 월봉으로 보자면 바닥권은 아니고요. 중심선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때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한번 나왔었고요. 간간이 거래량이 나와 있죠. 자, 대북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철도주들이 아직 크게 시세를 못 내고 있어요. 건설 관련주 대북주들이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철도는 국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SSR이라는 종목이고요. 버는 관련주죠. 상장 이후에 18,000원대에서 2,700원까지 많이 빠졌네요. 일봉으로는 지금 바닥을 그리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횡보, 그리고 횡보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요런 잔파동들이, 요런 움직임들이,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작은 파동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주봉으로 보자면 지금 쫙 2020년 그 전부터 횡보를 하고 있죠. 이때 물량들이 엄청 많이 묶여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면 꽤 많은 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SSR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 요 종목은 SY라는 종목인데 대북주로 2018년에 잠깐 빛을 봤다가 그 전에 큰 산이 있어서 세력들이 잠깐 살짝 들었다가 크게 올리지 못했네요. 쭈룩쭈룩쭉 밀리고 있죠. 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개인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주 때부터 개인이 많이 물려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고점 부근을 한번 찔러주고
개인 물량을 어느 정도 털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매집을 했거나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매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수상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3월 달에 저점,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 조정, 그리고 크게 올랐다가 들쭉날쭉하죠. 변동 등락 보기 심하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폭을 줄이고 있죠. 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자, 2,000원대보다는 전저점 3,000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자면 120선 하단선이겠죠? 요거 지금 20선으로 되어 있군요. 자, 120선 하단선까지는 일단 근처까지는 폭락이 온다면 한번 올것 같고요. 폭락이 안 온다면 장기평선 240선 부근에서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간 이상만큼의 횡보를 하면서 물량 매집을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신호가 한번 나왔고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가 한번 나왔고요. 오늘 살짝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장기평선을 이렇게 꺾어서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아마 한두 달또 장기평선이랑 만나는 시점까지 조금 더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이때 좀 많이 바닥권을 깨고 내려왔었네요. 자, 그렇고 TV항공 저가항공주인데요. 월봉으로 보자면 상장가 이후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이 1,600원, 1,700원대는 지지가 단단하네요. 하락하고 상승, 조정, 횡보, 다시 상승, 조정, 횡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이후 움직임은 이 상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조금 더 지나면서 볼린저 밴드가 좀더 수렴하면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랑 에어부산이라는 종목, 두 종목 다 신호가 나왔는데 신호의 신뢰성을 100% 믿어 보자면 지금은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긴 한데요. 신호를 맹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은 마찬가지로 바닥권 탈출 후에 상승, 조정, 횡보인데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자, 요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것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뭐였지? 하나제약. 이것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장기평선 부근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경인양행. 요거는 신호가 한번 나왔는데 꽤 높은 자리예요. 바닥권은 아닌데 주봉상은 중심선 근처에 있고요. 장기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신호가 한번 나왔는데 바닥을 탈출하면서 상승을 하려는 신호입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바닥권이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요. 추세는 상승을 이어주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바닥이 보이긴 하지만 월봉상은 자, 일봉상은 지금 이평선이 지금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고 장기 이평선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다면 장기 이평선 위로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인장애인이었고요. 그리고 한솔 엔티큐브. 얘는 이상하게 2020년 3월에 오히려 급등을 했다가 원래대로 내려오고 조정을 주고 횡보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도 있군요. 추봉상으로 보자면 남들 다 떨어질 때 오히려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고, 지금도 제자리죠. 장기 이평선 부근에 있고, 장기 이평선 부근에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때 코로나 상황 때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이때를 제거를 지워버린다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물량이 매집이 있었던지 아니면 누군가 털고 나갔던지 둘중 하나겠죠. 요거랑 JMI 이 종목도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원래 제자리죠. 참 수상합니다, 종목이. 요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횡보를 하고 있으니 좀 유익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네시온 종목이죠. 보안 관련 주고, 남들 보안 관련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조정주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얘네들은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추세 상승을 바닥권을 쭉 올리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톤이란 종목도 얘는 좀 수상하죠. 상장가가 46,000원대 반토막으로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이제 종목이 쭉쭉 흐르고 있는데 저점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00원대, 21,000원, 22,000원, 21,000원대 깨지면은 한번 던지고 나와야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흐를지 지켜보겠습니다. 아톰 마찬가지로 미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요땐가 요때 발견한 것 같은데 요때가 아마 눌림목이었을 것 같네요. 지금은 다시 원래 가격대로 올라왔고 요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집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횡보하면서 쭉 우상승하고 있죠. 미래 테크놀로지. 그리고 SNK 플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죠. 자, 이때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한것 같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PC 삼립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신호가 나왔네요. 어제 찾긴 했는데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파리바게트, 그런 프랜차이즈들 브랜드죠. 바닥 찍고 횡보하다가 오늘 전고점 근처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우량주 치고는 6%면 많이 올라온 거죠. 자, 바닥 탈출 신호인지 거래량도 꽤 나왔고요. 그리고 금호 건설. 건설주인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이때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상한가를 한번 찍었네요. 상한가를 찍었는데 그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쭉 추세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제약. 얘는 좀 특이한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더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다만 작년 3월달 이후 전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거래량 거의 없이 빠지고 있는데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겠지만 일단 바다권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아주 소량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주 소량만 들어가는 겁니다. 50만원, 100만원 밑으로 아주 소량만 들어가서 움직임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나노캠텍이라는 종목도 바닥에 신호가 나왔는데 아주 소량으로 해야겠죠. 위험한 종목들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아주 손을 못 댑니다. 혹시나 이제 무슨 일이 날까봐. 다음을 멀티미디어. 어우, 이 종목은 변동이 어마어마하네요. 상장가가 5,000원대.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엄청 심하네요. 동원수산 못지않네요. 자, 일봉으로 보자면, 바닥 찍고 올라서 횡보, 다시 횡보를 그리고 있는데, 볼린저 하단, 그리고 볼린저 중심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하군요, 이 종목은. 거래량은 최근에 이때 한번 나왔었고, 다만 이때 상승을 했던 요 양봉 가격대에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심장이 약하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닥을 찍고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추세가 지금 한번 꺾이긴 했는데 다시 꺾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가 15,000원대 5천 얼마 때까지 빠졌고요. 자,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바로 가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올렸는데 장기 평선 부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제 바닥권이 점점 들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고 대유 요 종목은 신용이 한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용이 10%네요. 엄청 많군요. 신용도 유의해서 봐야겠지만 상장가가 13,000원대 상장가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지금 장기 이평선 부분이죠. 다른 현대사료나 이제 대북주 관련 주들이 조금은 상승을 해서 다른 종목들이 이 위치에 있다면 얘는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장이 지금 그때는 대장을 잠깐 노릇했다가 빠졌는데 신규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간이 좀 짧았다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매집을 했더라도 대유라는 종목 그리고 자 SM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신호가 한번 나왔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기관과 외인이 좀 많이 샀는데 이렇게 빠지고 횡보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 이게 120선이거든요. 120선 터치 한번 했네요. 다시 한번 내려주고 이 가격 중심선 부근에 3만 원대에 다시 온다면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상상이라는 종목이 상상인 인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상상이라는 종목이 꽤 많이 올랐네요. 자,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장기평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거든요. 이때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요 전고점을 오는 종가를 뛰어넘었군요. 내일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라는 종목. 아이디스라는 종목이랑 아이디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죠.
변동이 엄청 심하네요. 얼룩으로 자면.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엄청 상승을 했다가 4배 가까이 나왔네요. 다시 내려와서 지금 중심선 부근에 있죠. 장기 이평선 부근에. 시장 폭락이 나온다면 또 내려갈 수 있겠지만 중심선 부근에서는 일단 장기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최근 줄어들고 있죠.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홀딩스. 좀 전에 아이디스였고요. 아이디스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얘는 아이디스보다는 변동폭이 심하진 않네요. 요때 한번 찔렀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거래량이 요때 드문드문 나와 있고 며칠 전에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바닥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DSK라는 종목. 얘는 한때 정지가 됐었네요. 뭔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월봉상은 바닥에 근접해 있죠. 다만 뒷산이 높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추세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닙니다.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걸 뚫으려면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겠죠? 요런 피뢰침 말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DSK 종목.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네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듯 합니다. 주봉상은 중심선 부분에 있고요.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죠. 이때 한번 신호 나왔고 물량 테스트 한번 한것 같고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한번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시간을 줘야겠네요. 자, 롯데지주라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올렸다가 조정 그리고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장기평선 부근에서 한번 신호 나왔고요. 많이 흘렀군요. 자, 이때부터 상승 12만원대 갔다가 요 최근 월봉을 기준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옆으로 살짝 들면서 추세 변환을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네요. 이때 2020년대 이때 코로나 폭락 때 거래량이 엄청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있었거나 매집을 했었거나 그랬던 것 같네요. 자, 롯데지주라는 종목. 자, 그리고 멀티캠퍼스. 요것도 이런 추세 한번 있었다가 자, 요 가격대까지 한번 올려주고 본전을 주고 다시 한번 내려왔죠. 굴팍이 왔는데 추세 전환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추세를 지금 꺾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봉상은 장기평선 부근 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거래량도 이때 반등할 때 살짝 나왔고, 그 뒤로는 거의 없죠, 거래량이. 마찬가지 거래량이 한번더쫙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럴이란 종목, 며칠 전에 신호 한번 나왔긴 했는데, 이 종목은 상장가 살짝 밑에 있군요. 상장가에서 3배까지 올라왔다가 밀리고 반등 밀리고 반등 밀리고 코로나 때더 밀렸다가 반등 밀리고 추세가 자 이렇게 됐다가 지금 추세가 살짝 바뀌었죠. 자, 이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각도가 이렇게 예리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누워서 가는데
장기평선북은 9,000원대. 다시 한번 와준다면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내용이나, 실적이나, 순이익이나, 그런 걸 봐야겠죠. 다만,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매출이 좀더 늘어날 테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봤고요. 종목들 더 줄여서, 관심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 더 줄여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렇게 바닥권 근처에 있는 종목들, 작년에 이제 폭락 때 이후, 추가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횡보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중에 살펴봤던 종목들, 제일 기획은 잘 가고 있고요. HDS가 또 먹통이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들도 더 줄여서 버릴 건 버리고 더 지켜볼 건 지켜보면서 압축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만 이제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조건 하에 반등은 주고 있긴 한데 또 언제든 폭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말고 분할 매수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당 3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티안 나게. 폭락이 나와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반등 올 때, 그때 다시 분할 매수 추가를 한다면, 평균 단가는 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 방에 다 매수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하더라도, 급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오히려 탈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